네,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금요일장입니다.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이 시장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업종별로도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요.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지난주도 그렇고 네. 이번 주 들어서 좀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뭐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이제 11월 말에 이제 11월 말이죠. 다음 주 이제 3거래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난주는 조금 경계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는 그런 것들이 완화되고 있지 않나. 특히 이제 그 수요일 우리나라 치면 목요일 새벽 그 연준 의원들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어떤 동의,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사 그 FOMC 회의 결과가 공개가 됐을 때 레깅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? 속도 조절할 수 있다. 그것이 뭐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저께 그 뭐라 그럴까요? 금리가 0.25% 올라왔는데 그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달에 한국은행은 그 최종 목표 금리를 3.5%를 정해놓고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 가능성을 얘기했고 그것이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. 미국도 연준 의사를 공개가 거의 뭐 최종 금리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나. 거기다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채권시장이라든지 1900조에 대한 어떤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금융시장에 대한 또 불안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나간다. 거의 뭐 선언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. 그런 것은 결국에는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어저께도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뭐 그 12월 FOMC 회의 전까지 뚜렷한 악재가 없다라는 것 자체도 긍정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악재가 없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네. 모멘텀인 것 같고요. 또 최근 들어서 업종별로 또 이슈가 여러 가지 네. 있습니다. 뭐 최근에 카카오 엔터가 뭐 투자를 네. 받는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반적으로 엔터주 그리고 컨텐츠주, 미디어주 네.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데 어떻게 보세요? 장기적인 투자가 될까요? 장기적인 투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네. 다만 그 전부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.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영우가 넷플릭스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영우 하나만 좀 움직였고 전체적인 그 컨텐츠라든지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게 약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중국 관련해가지고 OTT 서비스가 6년 만에 재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강변 호텔인가요? 제목이?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작품들도 많이 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제 싱가포르 같이 카카오 엔터에 한 8천억 정도 투자가 가능성이 있다. 아직 투자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뭐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그 K 컨텐츠, K 한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번에 월드컵도 BTS가 개막식을 열어줬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결국 OTT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.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관련된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 레몽네이가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또 오늘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하는 날이잖아요. 네, 4회를 하는 날이죠. 저는 솔직히 말해서 1, 2회는 재밌게 봤고 3회는 재미가 없었는데 재방송을 한 3번 봤거든요. 3회만. 재방송을 보니까 재밌네라고 느껴지더라고요. 네. 사회가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 관련된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여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.
왜 그러냐면 작품 하나가 잘 나왔을 때는 반짝하고 좋은 실적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후속 작품이 부진하게 되면 다시 또 과거 주가를 회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같은 경우 최근에 다시 좀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런 기업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어찌됐든 중국 어떤 규제가 완화가 된다는 부분들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컨텐츠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좋은 작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.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좀 괜찮은 작품 뭐 있었죠?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든지 네. 뭐 지금 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갑자기 생각하려니 네.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콘텐츠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역시나 뭐 실적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대표님의 말씀 듣고 왔고요. 이어서 유가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12월 5일부터죠. 상한제가 네. 이제 뭐 아무래도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. 60달러 될 것이다, 70달러 네. 될 것이다. 어떻게 보세요? 지금 분위기는 좀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러시아 유가 상한제를 높이는데 왜 유가가 하락하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유가 상한제를 만약에 60달러 낮추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공급을 끊어버릴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지금 암암리에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유가를 수입해오는 가격이 한 70달러 전후로 좀 보고가 되고 있어요. 65달러, 10달러 사이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, 그럼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상한제가 70달러 선에서 확정이 된다라면,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 놓고 수출할 수 있는 거고, 다른 국가들도 마음 놓고 수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공급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유가가 급락이 나온 것인데, 만약에 캡이 뭐 60달러가 됐든 50달러가 됐든 이렇게 낮게 씌어진다면 러시아가 아예 공급을 안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이쪽에서 우회적으로 구입하던 국가들도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이번 주 유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 휘발유 재고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유가 하락이 뭐라 그럴까요?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더 강화가 되고 경제활동이 지연되면서 하락이 나오는 것이라면 조금 경제 전체적인 경제에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이슈들 뭐 러시아에 대한 유가 수출 상한선 캡을 씌운다든가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늘어나서 하락을 하는 이슈로 휘발유 재고가 늘어나는 이슈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결론은 이제 유가 하락이 나온다라면 정유주들은 조금 더 주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. 최근에도 보면 SOIL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그 정제 마진이 이제 과거면 한 5달러 정도 수준이죠.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나온다면 정제 마진이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부담스럽다.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정유주들의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은 부담스럽지만 반면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력을 생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석유 업체들,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납사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또 실적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또 저는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유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태양광, 풍력 다시 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CS윈드 같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유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좀 타격을 받을 텐데 또 대표님께서는 하나솔루션, CS윈드는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고요. 사실 유가도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악재성 이슈인데 네. 암호화폐는 더 큰 악재인 것 그쵸. 같아요. 사실 이 얘기를 좀 그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
실질적으로 주식시장하고는 연관성이 좀 덜한 부분들이 있을 그쵸. 수가 있는 거고 또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좀 없을 수 있어서 말씀 많이 안 드렸는데 지금 이 여파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FTX가 이제 파산한 지는 꽤 됐습니다만은 이 영향이 국내에도 손실액이 좀 늘어나고 있죠. 예를 들어서 삼성 그룹에 있는 그 투자 운영사가 있는데 여기에 한 5천억 정도가 물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고박스라고 하나? 죄송합니다. 이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. 그 업체를 통해서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제네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. 미국에. 코인을 통해서 대부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이제 유동성이 이제 망가지면서 돈을 상환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고팍스가 지금 원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한 300억까지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금융시장에도 일부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 이 얘기를 여기다가 좀 어저께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? 위믹스가 뭐 아까 방금 전에도 공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었죠.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그 P2E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게임주들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고,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좀 실망감을 줬습니다만은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더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최근에 컴투스 같은 경우도 FTX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P2E 시장이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생긴다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매도는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위메이드 뭐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. 반면에 최근에 좀 게임주들이 일부 기업들이 반등하고 있는 게 크래프톤, NC소프트인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또 이런 P2E 쪽에 이 회사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게임의 본질 쪽으로 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관심이 있는 그쪽에 대해서 주목, 계속해서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 자산이 좀 옮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. 어쨌든 펀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리밸런스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혹은 다음 주 중을 해가지고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가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은 주가 흐름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.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전 추가적인 주가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전략 나쁘지 않다. 다만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솔리스가 좀 하락을 하면서 같이 흔들린다라면 그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어제 보니까는 골드만삭스가 한국 게임주 팔아라. 네. 신작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매도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뭐 넷마블이라든지 펄어비스는 지금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뭐 황금양말 그분들은 매일 틀린 게 많아요. 유가가 120달러 간다고 얘기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폭락이 나왔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. 뭐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펄어비스 뭐 넷마블은 이미 주가가 시원찮았어요. 실적도 안 좋았었고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일일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황금 양말의 네. 의견은 또 저희 함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